다니엘 씨, 우리 심리학 시험이 언제였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공부 시작했어요? 아니요. 저는 수학 시험 공부하느라고 심리학 공부는 못했어요. 수학 시험은 준비됐어요? 네, 준비 거의 다 했어요. 오늘은 심리학 공부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오늘 같이 심리학 시험 공부해요. 수업 몇 시에 끝나요? 4시에 끝나요. 수업 끝나면 도서관으로 갈게요. 그래요. 참, 오늘 금요일이어서 도서관이 일찍 닫아요. 맞아요. 이번 달부터 금요일에는 도서관이 일찍 닫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왔다가 닫혀 있어서 다시 집에 갔어요. 그럼 오늘은 조금만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요. 주말에 또 만나서 공부할까요? 네, 일요일에 괜찮아요? 오후에는 시간 있어요. 아침에는 교회 가야 돼요. 다니엘 씨 교회 다녀요? 네, 그런데 바쁘면 안 가기도 해요. 그럼 일요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그래요. 교회가 2시에 끝날 테니까 2시 반에 만나요. 네, 그런데 시험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요. 잘 볼 거예요.